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라클 모닝 대표이고요. 저기 K 미라클 모닝 출판사를 운영하고 책을 쓰는 작가 엄남미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인터뷰랑 저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네. 얻고, 또 마인드 다시 리세팅을 했는데, 아,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또 충전할 생각 하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파이팅. 그 일단은 그 작가님 이제 그 이력 보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꿈을 위해 과감히 나오셨다. 네. 그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게 한꿈 무엇인가요? 제가 육아휴직을 3년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제가 잠을 잘때 책을 꼭 읽어줘야지 잠을 자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를 지금 책을 읽어서 이렇게 재웠는데 그 습관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아이의 성격이 되게 안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되게 좀 책이라는 이 매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쵸. 제가 그때 아나스타시아의 1권부터 9권까지 9권을 읽고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라고 해서 제가 양평의 전원주택을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보내고 자연에 있는 삶을 사니까 또 아나스타시아가 거기에서 좀 얘기한 게그 어떤 본성적인 삶, 원래대로의 삶.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달리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루이스의 I Can Do It이라는 나는 할수 있어 책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쓰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출간하고 또 이렇게 번역서를 내다 보니까 또 루이스의 걸 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도시로 이제 학교 때문에 왔는데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야. 엄마 학교 가지 말라. 아니 엄마가 학교를 이제 3년 동안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은가 보죠. 그쵸, 아이들한테. 그쵸,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큰 일이다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그 좋은 직장을 그냥 미래의 꿈, 그냥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그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막 하면서 자연에서 놀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새벽에 그때 한 4시쯤에 일어나서 번역을 했는데 되게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고 미래가 그냥 작가라는 게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렴풋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벽에다가 이렇게 이쁜 편지지에다가 루이스의 판권을 다 따온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때 시각화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꿈이 잘 이루어지는 단어는 열자로 제가 이렇게 미라클 맵에 써놨는데 열자.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이 5살짜리 꼬마 애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자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열자로 꿈을 적으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딱 열자로 맞춰가지고 예쁜 이렇게 그런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하는 띠지가 이렇게 편지지로 해서 그때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시각화 이런 거 제가 막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었던 데라서 막그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막 뭐든지 막막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저를 그냥 이끈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은 동료 교사들이 왜그 좋은 거를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냐? 그냥 그 복직해서 1년만 다니고 결정을 해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어떤 그런 저항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예,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감이죠. 약간 내면에 있는 뭔가 깊은 그 목소리? 그쵸, 그쵸. 그다음에 내가 뭔가 더큰 거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사명감?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닐 때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걸 말을 계속 이렇게 내면 깊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렸을 때 꿈은 이제 선생님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학교를 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교육 현장에서 막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테이프 틀듯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약간 교육 과정을 따라야 되고 뭔가 제가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는 그 교육 과정이 안 맞아서 다른 그 선생님들하고 차별화가 돼가지고 약간 좀 새로운 교육적인 뭔가를 도전을 많이 했는데 커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의적이지 않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교육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네. 이제 대학원도 다니면서 네. 다른 공부도 해보고 해서 네.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 육아휴직 3년을 하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부모교육,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좀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부모교육을 네. 다니면서 이제 약간 영적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친구들끼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유행하는 모든 책들을 제가 15년 전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런 케이트나 뭐 루이스의 모든 그런 어떤 영성 관련 책을 네. 그때 부모 교육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내 영혼, 직감이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때 아까 아나스타시아도 네. 또 자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시각화 가장 중요한 거죠. 시각화 확언. 지금 우리가 기적의 1초 습관에도 나와 있지만 네네. 그 습관들.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습관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뭘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고 막 시각화하고 학원하고 사람들하고 계속 영성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아이들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한강에 애 뒤에 뭐 태워가지고 네. 막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네. 저한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자. 이것이 하나의 저의 목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꿈이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꿈이 나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루이스의 사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세요? 교사 그만두고? 아니 저는요 이때까지 네. 살면서요 네. 모든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아, 후회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일을 했더라도요 네네. 그 순간에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 자체를 네.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산 네.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인터뷰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내일은 몰라요. 그쵸, 네. 왜냐면 내일이 오늘이지. 그러니까 내일 되면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네.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오늘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강수진이 이런 발레리나의 네. 그런 책도 읽어보면 나답게 네. 걸어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런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요 이제 이건복 우리 선생님도 책을 네, 좋아하시지만 네. 책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책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 곳곳에 완전히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군데에 대박이다. 붙여놨어요. 네. 와, 그때 책에 너무 감명받아요. 그때 강수진이 새벽 4시에 남산 도서관을 갔어요. 그러니까 발레도 해야 되는데 그치, 그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그 리틀 엔젤스 그 학교 다니면서 남산에 새벽 4시를 가는 그런 그래서 역시 뭔가 세계적으로 되거나 특별한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배웠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전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선생님한테 띄워가지고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뭔가 책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네. 이런 성공 습관을 제가 다 장착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에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막 가난하고 막 의붓 아버지한테 막 성적인 뭐 이런 학대를 당하고 했지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계기가 돼서 이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이 세미나 갈래? 어디 강연이 있는데 갈래? 했는데 친구는 이제 그날 안 간 거예요. 근데 네네. 이분은 아, 왠지 집가 그냥 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혼자 갔어요. 그랬는데 그 강연에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 가난하고 뭐 수많은 고통이나 어떤 억제된 삶을 살았는데 네.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 자기를 바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긍정에 관한 거를 완전히 이분은 계속 그 연불처럼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확언을 계속했더니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막 돈도 못 벌고 통장이 얼마 없었는데 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걸 계속했어요. 하루에 몇백 번.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학원의 시초인 거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유튜브에서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작했더라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성장한 채널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번 하고 말아요 학원을. 네, 네. 그래서
뭐 그 꿈이 있잖아요. 네. 꿈이 있으면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자기한테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 안 되네. 근데 우리가 저기 토마토가 이렇게 나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쵸? 계속해서 뭐 뭘 비료도 줘야 되고 뭐 물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게 이제 화원이에요. 이제 그게 잘 되려면 우리 이건복 선생님이 계속 책을 읽으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예 비료를 계속 주듯이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책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성장이야, 성장. 맞아요. 어떠한 책들도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책도 내가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쓸모가 없네. 아웃 이런 것도 역시 내가 나한테 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보는 관점을 키우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만드는 게 이제 책이니까 지금 성장 읽기 채널이 정말 성장하고 있고 네 책을 아주 잘 리뷰를 해주시고 올바르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잘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만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학교 가서 퇴근했으면 지금 뭐 여기 못 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그 과감하게 이제 교사직을 던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은 사실 이제 나도 변화를 주고 싶고 지금 삶이 불만족스러운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시죠? 저는 선택의 기준이 가슴이 떨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어쨌든 꿈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을 봤고 또는 또 아빠나 이런 주변 분들이 선생은 좋은 직업이다, 안정적인 그쵸, 직업이다. 뭐 평생 이제 그쵸. 연금 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사회의 목소리에 저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걸 실제로 제가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는 이제 막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이런 분들 진짜 참 스승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런 참 스승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줬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항공사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항상 새로운 거 그러니까 독서 지금 뭐 출판사 하고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들어오고 매일 아침마다 책을 읽는 거는 어제와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책을 나중에 봐도 또 다르고 그래서 아 나는 되게 새로운 도전이나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탁 트여진 곳을 좋아하는데 약간 이제 어떤 이게 공간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밖으로 무조건 나가요. 아침에도 막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는 것 때. 그 이제 가슴이 떨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취하고 있는 안정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슴이 떨리면 두려움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만약에 두려움이나 뭔가 불안함이 느끼면 그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 떨린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있잖아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만약 진짜 이게 가슴이 떨리면요. 앞도 뒤도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요. 예를 들어서 약간 유시어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가슴 뛰는 삶을 살잖아요. 매번 히말라야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눈에는 별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집시 같은 삶을 사는 게 이분의 어떤 특징인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인 유명한 시인이 된 건 책이었어요. 이분은 종로서적이 예전에는 우리 저기 종로 5가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그랬을 때 종로서적에 가서 시들을 거의 읽고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슴 뛰는 거가 뭘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어떤 직업군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저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더 맞는 것 같아. 가슴 저거 보면 저 사람 보면 나 가슴 떨려. 그러면 그걸 딱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한정적인 공간과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어요. 책. 그래서 가슴 뛰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 다리람카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 책이 약간 좀 채널링이긴 하지만 이 인류가 전부 다 한 80에서 몇 퍼센트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냐면
진짜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그게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놀이처럼 느껴져서. 네. 그냥 너무 아침마다 설레는 거죠. 정주영 회장처럼. 네. 아침마다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 일하러 가고 싶어. 이분도 약간 그 달리기를 좋아해서 거기 이게 출근하실 때 현대 거기 본사로 가실 때 달리기를 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아이처럼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지금 내가 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뭐 그건 다 생계에 관련된, 네. 거니까 정말 미래까지 행복하고 후회 없고 매 순간 그냥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네. 자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게 일어나는가.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소풍 가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요, 다들 굿모닝 할 때 모닝이라는 말이 좀 약간 막 이게 좀 애게 이게 징징댄다 이런 거잖아요. 그 아침마다 일어나다 이러면서 일어나기 싫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 구슬하는 이유는 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해서 어떤 굿모닝이라는 굿.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정말로 개운하고 가뿐하고 뭔가 설레고 이러지 않으면, 그치. 그 일은 나한테 별로, 네. 미래의 어떤 비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네. 정말로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남한테 가치를 기여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실현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정말로 하루가 기대되는가, 정말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풍 같은가, 이거가 아니면 약간 좀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명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개장수가, 네. 개를 끌고 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장수 발걸음이 저기서부터 멀리나면 얘는 울거든요. 막 끼익끼 우는 소리도 되게 처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거를 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쵸, 꿈. 없죠. 예, 교육이 없죠. 그런 교육이.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 해가지고 책이나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서 이상적인 삶 이렇게 써봐가지고 이렇게 골라내는데, 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하거나 설레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성공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이건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부에 관한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어주면서 리뷰를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정말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저 롤모델이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존경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내가 닮기를 원하는 거지? 네. 그러면 그걸 자꾸만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그 특성이 있는 그 책을 많이 보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가슴 뛰는 일들이 와요. 예. 그럼 작가님은 약간 뭐 해묵은 논쟁이긴 한데, 우리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잖아요. 작가님 어느 쪽?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리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딱 났을 때는, 네. 이제 분명히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또 하지만 마음속에 딴 게 아니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네.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좋아하는 거 잘하는 일 중에서 가슴 떨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좋아하는 일이네요. 그럼. 네. 만약에 왜냐하면 취미가 만약에 내 등산이에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것이, 네. 자기한테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등산에 관한 거 모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쵸. 등산 샵을, 네. 차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더 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분은 뭔가 이렇게 물류팀에 있는데 이분은 백패킹을 좋아해요. 그래서 텐트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은 막 얼굴에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강연을 가서 이렇게 뭐 비전 보드나 이런 거 만드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꿈 얘기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치. 근데 다들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면서 이 시각화를 내가 뭘 이렇게 좋아하나 보면 사람들이 시청팔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약간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생계 때문에, 네. 약간 잘하지만 좋아하진, 네. 않는다. 그럼, 네. 그걸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요 좋아하는 일 때문에 가슴 떨리는 일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하는 유지하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30대, 40대, 50대라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50년 동안, 그쵸. 60년 동안 뭘 할 거예요? 가장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아시잖아요. 102년 동안 지금 사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20에서 30살이 되면 이제 전부 다 노화를 겪어요. 네. 체지방도 많아지고 근육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40세가 더 정점이 되면 이제 육이나 이런 물질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아래로 이렇게 추락하는데 정신이 이렇게 추구하거나 정신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그때부터 40세부터 이게 계속 70세, 75세까지 계속 상승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뭐든지 다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감사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다. 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병든다.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거 내가 나하고 안 맞는데 억지로 하는 거니 오래 못해요. 어차피 나오게 될 거. 그렇죠. 빨리 그만두시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공부해가지고 다른 걸 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다니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관한 거를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이제 지식이 좀 키워지면 아 이제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 이제 시각화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크릿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시크릿 하면은 보통 이제 네. 끌어당김의 법칙 네.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책에 쓰신 걸 보면은 네. 시크릿의 핵심 원리는 감사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시크릿이라는 건 뭐냐면 비밀이에요. 네. 비밀. 그쵸. 비밀은 뭐냐면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부자들은 이제 공산주의처럼 이제 모든 이제 노예들을 네. 전부 다 자신의 어떤 권력에 복종하기 그쵸. 위해서 이 모든 이 중요한 책들을요 어디다 다 사장하고 묶고 막 그쵸. 이렇게 비밀 문서를 어디 저기 지하에 그런 데다가 막 묻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거나 글자를 알아서 만약에 생각을 바꾸면 부자가 된다라는 딱 이 말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반란을 그쵸. 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내 통제 하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찰스의 날 그 불을 여는 마스터키 성공을 네. 여는 마스터키도 보면은 그 책을 어느 사람이 전부 다 그걸 회수를 해서 못 출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고대 바빌론의 어떤 그런 어떤 부에 관한 책들 전부 다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을 논다 보니 이제는 21세기는 전부 다 열려있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인터넷으로 묶어있는 시대라서 네. 이분이 이제 미래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은 미래가 꿈이 이렇게 직감으로 마음으로 와서 보여줘요. 이걸 해라. 근데 그걸 하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역경이 따라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우울증에 뭐에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네. 그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내면에서 아까 잠재의식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직감이. 그거가 있으면요. 뭐 사업이나 이런 뭐 돈이 없어도요. 이게 감사.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건 미래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인슈타인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현상에 있어가지고 미래에 있는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해버리면 이 잠재의식, 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성이 네. 감사를 하면 그게 풍요잖아요. 이미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로운 거죠.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 내가 그쵸. 지금 만약에 네. 영화를 촬영해야 되는데 10억이 없어. 그럼 그 있다는 걸 인정하고 뭔가 촬영을 하려고 막 버려요. 그러면 이게 잠재의식이 이게 자면서 제가 수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상상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라스라는 그 망상활성계의 모든 네. 거 영화 촬영에 관련된 그 10억 원어치의 모든 거를 이 사람한테 줘요. 네. 왜? 미래가 이 사람의 꿈이 이 사람한테 이미 있다고 이 사람이 감사하면 네.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네. 감사함의 뭐 책에도 썼지만 네. 이게 그래서 이미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나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인한테 이 고대서부터 내려온 이 지식들을 전부 다 폭로할 거야. 많은 사람들 다 부자가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의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거죠. 잠재의식이 우리 창조할 때 이미 다 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뭐 엄마 자궁에서 나왔는데 네. 옷 줬고 호흡 줬고 그 다음에 손발 줬고 다 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다 이미 준 거예요. 그럼 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있는데 없대요. 맨날 돈이 없는 게 물질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호흡이거든요. 만약에 네. 이 호흡 끊겨지면 우린 이 세상에 1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사를 사소한 데서부터 이제 이 론다본을 실천한 거예요. 왜? 책 모든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네. 이 사람이 고대 책을 이제 그 딸이 막 갖다 준 것에 그 저 그 감사 저 그 부를 부자가 되는 가장 네. 과학적인 방법에 보면 네. 월테스가 그 사람이 감사. 그러니까 비밀이 감사였는데 노예들은 네. 감사를 못해요. 왜? 가난하거나 병이 든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그쵸.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어때요? 전부 다. 오면 욕, 힘들다.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원질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네. 감사는 되게 파동이 높아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밑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밑에 있는 거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 모든 문헌에서 보니까는 전부 다 감사하래. 네. 감사하고 사랑이 진동수가 높으니까는 그거 하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런 그 책을 이제 영화하면서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해버렸어요. 그냥 이제 사이토 히토리가 저기 일본의 개짜부자잖아요. 네. 납세 많이 하는 사람. 네. 그 사람도 아이 맨날 그 입에서 하루 종일 지금 뭐 억만장자가 된 상태에서도 운이 좋아 하루 종일 천 번 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이분들은 약간 그 우주의 기운을 아는 끌어당김.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나 약간 좀 뭔가 선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마음이 행복하냐면 그 염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염불이 화건이에요. 진리의 말을 계속 하면 우리가 생각이 올 수 있어 없어요. 아, 안 좋은 생각. 올 수가 없죠, 그럼.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당할래도 이 진리가 탁 막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리가 나를 구원해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파동이 만약에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하려고 무슨 생각이 들어서 딱 했는데도 내가 그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뭐 주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상황도 어떻게 불가사의한 기억,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간 행복하고 그 교회나 이런 뭐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하는 이유가 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해달라 우리 아이 붙어달라 네. 막 그러면서 막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이 좋은 데 가가지고 막 빌고 네. 근데 그걸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잠재의식의 원리예요. 잠재의식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서 믿게 돼요, 사실로. 그래서 잠재의식은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 그걸 해줘요. 현실에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 나는 부자다. 나는 뭐 행복한 부자다. 이랬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죠. 아, 마트에 갔는데 할인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맨날 돈 세면서 없다. 다른 사람의 비교, 없다. 이걸 계속 확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재의식에서 없다가 진실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천 원이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천 원이래 거기 있는 천 원에 있는 지폐에서 물고기에 네. 태계 이왕 이 선생님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기 벤자민 플랭클린 100달러 있는데 네. 그분이 되게 약간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정치를 잘하게 됐냐면 네. 감사 적을 감사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감사를 이게 떠올리자 해서 지폐에 네. 넣고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집회를 보더라도 심사임당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한글을 안 줬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회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만 원이나 있네? 이걸로 뭘 할 수 있네? 이런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라는 것도 약간 이 말이 훈련이 돼야지만 감사가 탁 튀어나오는데 소로 씨가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네. 전부 다 싸우는 것만 봤어요. 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 서로 부부가 감사합니다. 이런 집안이 있었을까요? 전쟁 통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단어를 뭐 교회나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결핍이 네.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한 거냐 테이프처럼. 그러면 만약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1이 있다. 그러면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상쇄시키려면 긍정 33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짜증나 이 말을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행복할 이유를 한 33가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이 있고 지금은 숨이 붙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진실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그러지만 뭐든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걸 보면 테이프처럼 돌아가요. 막 밖에서 나오는 막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막 남들이 한 얘기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없는 거야. 내 진짜 참나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의 얘기를 들으려면 고요한, 아주 조용한 때 내면 깊숙이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게 파동이 되게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하다고 하니까 후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워낙 탁 이렇게 전환이 돼서, 기적의 1초 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순간에 바로 감사 이렇게 외쳐버리면 감사해야 되네 하면서 지금 나 살아있어 하면서 이제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약간. 그래서 시크릿의 원리가 왜 감사냐면 그 시크릿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그 감사를 아침부터 눈 뜨면서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한 8년 동안 미라클 모닝 하면서 그 아침 저녁으로 감사 메모를, 그거를 제 루틴이에요. 남들이 뭘 하든 저는 그걸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복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에 걸렸건 지금 불행한 상태이건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5가지 감사할 점을 일기장에서 적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행복이 주어졌지만, 지금 살아있는 행복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어쨌든 성장해 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더 성장해서 계속해서 어떤 큰 어떤 위치에서 남한테 공헌하기 위해서는 노력,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에서 다 감사를 강조하고, 저도 감사 메모 책에다 썼지만, 감사라는 건 뭐예요? 감이라는 건 느낄 감자거든요. 네네. 모든 일에 다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냥 책이라는 사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있다가 움직이는 어떤 감정을 실어줘요.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감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옆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옆에 주변에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만 맞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감사하거나 성장을 가는 사람들은 맨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게 이게 일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가족이 감사하게 돼요. 그 아이도 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야 감사한 거 한번 세 가지 접어서 거실에 한번 붙여볼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몇 번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튀어나와서 아이도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이제 시크릿 하면은 이제 보통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작가님은 시크릿 핵심 원래 감사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만 내가 원하고 상상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든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밖에 없어. 이 1,000원을 딱 봤을 때 이제 10억을 가질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거고 10억을 못 갖는 사람들은 에이 1,000원밖에 없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져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에너지예요. 돈도 사람의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모가 막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돈이 가다가 그 집에서 나와요. 그거 진짜 깨달은 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막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부가 막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은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쌓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근데 1,000원이 10억하고 이게 가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에너지예요. 아, 같은 돈이다. 돈이에요, 돈. 근데 이 돈을 보고 내가 10억은 1,000원짜리가 엄청 많은 몇 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다고 생각하고 이 1,000원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똑같은 돈이에요. 1,000원으로 그냥 종이 지폐인 거죠.
이 지폐로 내가 1,000원으로 만약에 불쌍한 사람 어떤 뭔가를 사줘요. 그러면 네. 그 가치는 10억을 넘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네. 10억이 있는데도 나는 저 100억 번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덜하네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하면 10억을 벌어도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원이 있을 때 내가 2,000원 쓰면서 돈 정말로 고맙다. 정말 나를 살려주고 뭔가를 먹여주고 근데 요즘 너무 풍요롭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그쵸. 우리가 이게 풍요로운 건 우리 그런 어떤 정종 회장이나 이런 그런 우리의 전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잘 네. 우리나라를 그런 이런 시크릿스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영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물질이 너무 풍요하니까 네. 이런 정신이 자꾸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걸 그 종이 한 짝이랑 이 마음에 있는 무한한 어떤 그런 영적인 영역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확언을 하고 10억 벌 수 다 금방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10억은 많을 거야. 저건 내가 못 가져.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잠재의식을 어떻게 해요? 예스 맞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뭔가 천 원이 있을 때 이걸 갖기 위해서 의도도 세우지도 않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남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 간절하게 정말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어떤 사업을 해서 뭔가 기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요 그냥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 그 10억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릇이 되는지 딱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있는 거 보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얻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그냥 나만 먹고 살래 하면 그냥 그 사람만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은 마음속 깊이 전부 다 성공하고 싶어해요. 성장.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장해서, 그러니까 성장 모든 인자, 그러니까 씨앗을 태어날 때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되어가면서 성장하는 존재, 큰 사람은 크게 꿈을 꾸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금의 여기에 만족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10년 후,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봤을 때 지금의 50년 후에서 지금을 봤을 때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쓰는 언어도 바뀌어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막 인터넷에서 쓰는 언어 거의 우리가 학교 때 못 배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3,000년 후에는 지금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하길 바라면 그것을 의도를 정하고 상상을 하고 내가 하겠다고 확언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꿈을 이루고 이루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종이에다 안 써요.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써요. 그거를.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주변을 그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강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미라클 맵이나 뭐 비전보드 이런 걸 계속 하라는 이유가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요 이제 떠올리기만 해도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잠재의식의 이미지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는데 여기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미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전부 다 내 인생이 전부 다 파노라즘으로 쫙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예요.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이라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무의식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 과거에 우리가 본 프로그램들이죠. 과거에 부모들이 했던 친척들, 친구들. 뭐 과거에 했던 선생님 말. 그런데 여기에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 필름을 다른 걸 끼워야 되죠. 근데 이건복 우리 선생님은 지금 뭘 끼웠냐면 계속 책을 읽었어. 하루에 한 권씩.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엄마가 한 말이 틀렸다네? 엄마가 벌었던 그런 수익을 내가 초과할 수 있다네? 그 방법은 이거 있겠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해보면 되겠다네?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 되겠다네? 하면서 배우신 거죠. 계속. 책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시크릿이나 이런 상상 감사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거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책을 찾아서 보시면 이게 시크릿의 원리는 그냥 체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 책에서 이제 말과 상상력이 시합하면은 네. 상상력이 이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런가요? 뭐 했었어요? 10억을 벌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렇죠. 10억을 번 걸 상상한 것과 아니죠. 아니에요? 아 그것도 맞아요. 네. 자, 10억을 번다고 상상했는데 내면의 깊이에 네.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 네네네. 지금 막 이렇게 이런 막 상상하는 거죠. 네네. 집안에 막 뭐 이렇게 뭐 그쵸. 다른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네. 난 이 이미지가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잠재의식에 그게 10억이라고 외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기 이 잠재의식 깊이 박혀 있는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이 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뭐 하나 떠올려 봐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기억, 좋았던 기억 한번 떠올려봐요. 좋았던 기억이요? 응, 딱 하나 떠올려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일단 떠올렸습니다. 떠올렸어요. 그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인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이죠? 그렇죠. 네. 말로 보여요? 아, 아니죠, 아니죠. 하나도 이미지. 생각 안 나죠? 이미지, 사진이에요. 그래서 시각화를 할 때 사진을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동영상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누구랑 헤어질 때 만약에 연인이 슬픈 건 그 좋았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계속 그걸 상상하면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지워야죠. 빨리 잊으려면 그걸 지우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어떤 연인을 딱 붙여야 되는 거죠. 네네. 내가 원하는 상.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아무나 만나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상이 뭔지를 적거나, 그런데 이제 적으면 말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딱 붙이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특성을 쓰면요, 그 이미지가 말련된 사람이 나타나요. 그거는 모든 창조 시크릿의 원리예요. 감사죠, 감사. 왜? 감사라는 건 뭐예요? 아까 지금 네. 과거를 떠올렸을 때 안 네. 떠올렸는데 지금 이미지를 떠오면서 웃으셨어요. 네. 그 제가 기분 좋은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감정 지금 이미지 뭐였어요? 이미지요? 네. 대학 붙었을 때. 그래! 네. 그럼 대학 붙었을 때 이미지 뭐가 떠올랐어요? 뭐 전화 받을 수 있고 축하합니다 이런 거였나? 아니면 그거였죠? 합격증. 네. 합격증 이거 네. 번호. 네. 딱 그거 보였죠? 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입사를 하고 싶다. 대기업 입사. 그럼 거기에 내가 2350번 이권복 합격! 그래서 우리 애도 그렇게 대학 갔어요. 꼴찌했던 애가. 야, 아니, 진짜 딱 그 이제 시키셔가지고 해보니까 이 상상하고 이미지 딱 떠올라야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미지가 없이는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창조를 하려면 어떻게. 그래서 부자나 이렇게 세상을 네. 지배하는 사람들은 의도로 창조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다 창조해버려요. 어디 가서 날씨도 다 창조해버리고 가기 전에 시각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밑에는 아무도 뭔가 접근을 못해. 미사일도 접근을 못해. 왜? 이 사람 안에는 이게 네. 에너지에 그게 닫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감마파죠.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 도파민, 뭐 엔도르핀, 다이돌핀 다 나와서 이 사람 안에 감마파가 돌고 있으니까 네. 이 안 좋은 이 의식의 낮은 차원이 못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 히말라야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 좋은 데 가보면요. 네.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네, 많이 그쵸. 줬기 때문에 네. 가서 앉아서 있어만 봐도 네. 그냥 좋아, 생각이 싹 비워져요. 그래서 뭐 이승엽이나 이런 사람들도 북한산에 자기는 네. 기도바 있죠. 그렇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비법에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책에서 안 얘기한 거 아, 그쵸, 비밀을 그쵸. 얘기해줘.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은 진짜로 적발 백발백중인 거죠. 재밌죠. 아, 진짜 재밌네요. 이건 그래서 진짜. 저는 네.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도 오고 그러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주면 작가님 만나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이때까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이런 걸 다 듣고 이제 그게 이제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프로그램 돼서 제가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일 저한테 이렇게 녹음해서 달라고 그래요. 네네.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게 자기가 바라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도문으로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녹음해서 저한테 던지라고 해요. 그럼 한 달 후에 여성시대에 출연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런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부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저는 또 그 자리에서 감사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감사했던 거 50가지 써버려요. 그러면 그걸 쓰면서 다 치유돼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좋은 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이제 시크릿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건 다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좋은 거는 파동이 기분이 좋은 거죠. 네네. 아까 대학에 합격하면 막 있잖아요. 막 날르잖아요. 애들이 네, 막 날뛰는 그쵸, 것처럼. 그쵸.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어떤 깨달으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판단도 없고. 왜냐면 편견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해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다시 막 뛰어놀고. 그리고 뭘 하든 엉덩이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버리잖아요. 이것이 원래예요. 아이들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일단 노화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야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프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잠재의식의 그쵸,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실제로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파동이 높은 거에 있잖아요. 그럼 이미 결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딱 붙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끌어당김이라는 건 뭐냐면 중력이잖아요. 네. 뉴턴이 말했듯이 비슷한 물체는 같은 걸 끌어당기고 계속 원심력을 해서 이렇게 지구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지금 되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막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자석처럼 털러붙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게 끌어당김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감사라는 말을 계속 외치고 있으면 그런 사람 안 와요. 왜? 아까 에너지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전부 다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 주변에 뭔가 안 좋은 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삶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 가는 거죠. 왜냐면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때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하루에 사람들이 6만 가지 생각하는데 4만 5천 가지가 부정적이래요. 그 4만 5천 가지는 어저께 했던 생각의 반복.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다르려면. 책을 읽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걸 한번 실천해보는 거죠. 작게. 예를 들어 제가 기적 1초 습관에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게 두려움도 많고 뭐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점프 한번 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점프 나 달리기 했네 성공 이러면서 이제부터 성공 습관을 이제 잠재의식에 딱 장착시킨 다음에 그러면 한번 했어. 그러면 이게 너무 쉬운데? 그래서 거기 습관의 재발견에 스티븐 키스가 팔굽혀펴기 자기 전에 하나로 해서 그 사람 막 엄청 했잖아요. 네, 그 책에. 근데 그게 그런 작은 습관을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거와 반대되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출근할 때 이쪽으로 출근해서 오늘 이쪽 길로 가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뭔가 직감으로 행복할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변화가 없어. 그럼 다른 길로 가면 여기에서 나의 인연, 평생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제와 다른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새로운 그런 어떤 삶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슴 뛰는 삶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이제 과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과거 경험한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를 떠올리기가 어떻게 보면 쉬웠는데. 자, 그럼 미래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미래는 이제 우리가 뭐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니까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비전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일종의 보조 수단으로 도움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 씬을 자꾸 내 머릿속에 그렇죠. 잠재의식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에너지 주파수? 감사로 맞춰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김승우 회장도 돈의 속성, 뭐 이런 거, 이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도요, 그 시각화의 달인이에요. 네, 맞아요. 거의 맨날 이런 거 막 만들고 붙이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 느끼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를 본인은 그런 것만 했다고 하세요. 그 생각의 비밀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도 실제로 수업 들으셨잖아요. 상상학교에서.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네가 원하는 걸 종이에다 쓰라. 근데 거기다 종이에다 쓰는 게 잘 안 떠올리지잖아요. 과거는 그쵸. 이미 행거 내 미래가 안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이미지를 봤을 때 가슴이 떨리는 이미지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뭐 도시에 막 저기 어디 뉴욕시티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은 뉴욕 붙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숲을 붙여요. 제가 이렇게 숲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치유센터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치유숲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어떤 워크숍이나 어떤 근데 자기가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좀 안내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되었을 때의 감정, 그 다음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성들, 이런 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가 이제 그 끌어당김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거와 비슷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이렇게 써가지고 확언을 쓰는 것들이 안 좋은 건 안 오고 좋은 것만 오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자. 이거 이 상태는 그러면 이미 그런 이미지들이 내 잠재의식에 확실히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죠. 자주 보면 네. 이제 오게 되는 에너지, 뭐 주파수 이런 게 다 맞춰진 상태네요. 그럼. 네네. 그래야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잘 될 거야 이 책에 나오는 네. 이게 이제 다락방 이지성 씨가 쓰신 그건데 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듣기를 바라는 말이 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듣길 바라는 말이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부모한테 야 너 머리꼬리 그게 뭐냐 네.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부모가 어렸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내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뭐 잘했다고 했을 때? 또? 네. 또? 잘했다? 네. 네. 사랑한다 했을 때? 그렇지. 네. 근데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저는 뭐 해주셨어요? 네. 오, 공부가 그러면 되게 훌륭한 가정에서 잘하셨네. 네, 그래요? 또? 저는 사실 그런데 그런 걸 결핍이 잘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잘 하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네.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너는 충분히 멋진 아이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아이야 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사랑해 라는 말도 있지만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내가 막 이렇게 어떻게 인상을 쓰고 있더라도 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예를 그쵸. 들어서 나중에 와이프를 만나겠다, 뭐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 여자친구가 나의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그쵸. 다 나의 안 좋은 모습까지. 그쵸. 그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한테 긍정이라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네. 부모랑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하고 평생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죽을 때 자식 안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와이프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죽을 때 누구랑 가요? 나 혼자 가는 거죠. 나 혼자 가죠. 네. 나 혼자 가는데 내 육신은 네. 죽지만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혼. 그치, 영혼이 있죠. 네. 영혼, 그 마음. 네.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 무한지성이 있는데 그 무한지성이 자신한테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어,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한지성이 듣고 있는데 네. 오늘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난 가치가 없어. 네. 좀 나 좀 뭐 좀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지근성이죠. 약간 구걸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래.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멘탈과 보드 셰프가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뭔가 커트를 당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막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잘 될 거야. 난 승리할 거야. 나는 뭐 성공할 거야. 난 반드시 잘 되니까 저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그들의 생각이야 하고 탁 커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긍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륜스님도 이게 모든 책에서 운명을 바꾸는 말이 긍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주식이 폭락해서 다 없어졌다. 그래 괜찮아. 이 말, 그때 아까 잠재의식에 바꾸는 가장 그 말이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네. 괜찮아. 왜냐면 난 잘 될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막 나한테 왜 이랬지 하면서 막 자책하고 막 다른 사람 얘기 들어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네. 얘기 들어와서 이 말이 없으면요.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려요.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부모한테 어떤 뭐 커트를 안 당하거나 어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긍정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 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권보가 넌 잘 될 거야. 넌 진짜 잘 될 거야. 심히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너는 인류 역사상 너보다 더 잘 풀린 일이 없는 역사상의 인물이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다시
다시 들어봐.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두뇌하고 심장 속에 각인시켜.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이게 부모가 그걸 테이프로 잠재의식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계속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죠, 그럼. 아,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게 그 칭찬이에요. 제가 1번에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저기 뭐지 가서 이렇게 뭐 보고서 냈다 그러면 상사들이 어때요? 이게 뭐야 이거 이대리 네, 어 가서 다시 와 하면서 그래도 찢는 모습 보면 네. 어떻게 잠재의식이 멘탈 갑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게 되겠죠. 무너지죠. 네. 막 저녁에 또 이제 그래서 무너지니까 또... 감사하지 않고 교훈을 그쵸. 배워야 되는데 또 술 먹으면서 그쵸. 누구 그 사람 던진 사람 씹고 그러면 그쵸.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들은 험담하고 악순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면 기분 나쁘고 아, 가기 싫고 또 가기 싫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 저기 엄청나게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멘탈 가부를 치려면은 그냥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얘기했듯이 연료를 주입해야 돼요. I lik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그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아까 7만 가지 내가 봤을 때 하루 제일 부정적인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가요. 네. 자 연구 결과 이게 있어요. 그, 어, 이게 세 가지 이미지를 딱 해놓고 사람들, 부정 하나, 이게 되게 좀 험악한 그런 이미지 놓고 긍정적인 메시지 두, 이렇게 이미지를 세 개를 넣는데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실험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만 네. 부정, 네. 여기에만 이미지가 가 있는 거예요, 눈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날 때 맨날 그 밖에 현실에서 봤을 때 뉴스 보죠. 그 다음에 막 도로도 하면서 막 사람들 소리치는 거 보죠. 막 싸우는 거 보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걸 보겠어요. 그때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그러는 사람은 성공하고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밖에가 어쨌든 막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밀렸을 때 막 차 안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 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인간이 왜 그렇게 부정 편향이 심하냐면요. 네. 그 인류의 그 유전자가 그렇게 프로그램돼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랑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누구랑 같이 가는 그 이건복 선생님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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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은 누구예요? 근원이요? 뭐 인류의 근원이 뭐 인류의 그 그건 최종 그 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 이건복 잠재의식 얘기하니까 이건복 선생님은 아. 이후 땅에서 이렇게 밟고 있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존재는?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네. 가만히 있어도 말을 네. 하시고 네. 자고 있는데도 머리카락이 잘하고 네. 손톱도 잘하고 네.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네. 하고 본인이 숨쉬는 거 제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쉬어지는 거죠. 네네. 생각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본인이 저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보고 있는 것도? 아, 네.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을 알면요. 이걸 알면은, 그걸 알면은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꿔버리면 잠재의식이 95%고 아, 5% 의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부정편향이 있냐면 자, 이건복 선생님의 조부모 있죠? 네. 엄마의 엄마. 네네. 증조 할머니의 고조 할머니죠. 네. 고조 할머니의 위에 더 할머니 있잖아요. 네. 그 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네. 선사 시대에 태어났단 네.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맨날 수렵하고 채집하고 막 그랬는데 네. 막 맹수가 나타나서 막 그쵸. 사람 네. 배고프면 잡아먹잖아요. 그쵸, 네. 막 전쟁할 때도 네. 인형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의 그런 유전자가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그쵸, 내려오는 거죠. 네, 내려오죠. 네. 네, 그 DNA에 네, 의해서. 네,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정, 긍정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부정에 더 이렇게 잘 보이냐면 네. 왜 그랬겠어요?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때 네. 신서처럼 나는 괜찮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겠죠. 다 죽었겠죠. 네. 그래서 flight or fight 그거 있잖아요. 도망가느냐 아니면 네. 그거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들이 힘센 족장들은 그 그런 맹수와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힘센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여자들도 그렇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남자들이 뭔가 더 많고 힘이 세고 그래서 몸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유전자로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지금 시대는 모든 게 다 안전해졌어요. 그쵸. 누구한테 쫓길 네. 일도 그쵸. 없고 다 안전한 네. 그런 집도 있고 보호받고 했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자다가 뭔가 탕 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응이 오! 이게 나오잖아. 그쵸.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그것이 유전자가 이미 있는 거야. 파충류의 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이제 우문투 이제 뭐지 뭐라지? 그거 뭐 있는데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이거를 관장하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화, 이게 서드 아이라 그러죠. 이것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잠재의식을 바꾸려면은 반복 계속 해줘야 돼요. 사실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브루스 립튼 박사가 얘기한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확언을 한 번, 한두 번 해서가 아니라 될 때까지.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이나 뭐 킬리체 회장이나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고 확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윽! 하는 소리에 내가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지금 어떤 좋은 기분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끌어당김이 내 꿈이 이렇게 올라다가 아까 돈이 올라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휴식도 적절히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적절히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지만 잠재의식이 잘 작동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 내 안에 모든 창조가 말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을 내 안에 잘 될 거라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말이 없으면 그런 어떤 외부에서 침입하면요 네. 저 사람 말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권력자나 강한 사람이나 내가 되게 신뢰하고 되게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그쵸, 믿어버리면 그쵸, 그 예, 말이 그쵸. 나한테 들어와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약간 가족이 약간 좀 그런 게 많은데 아, 그쵸. 그래서 그쵸. 성공한 사람들은 뭐 대항 안 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가족을 뛰쳐나오거나 네 맞아 맞아 뭔가 그래야 돼요. 왜냐면 잠재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은 한 번에 확 깨야 되거든요. 그쵸, 환경을 그쵸. 바꾸거나 이민을 갔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켈리치님하고 김성 회장님도 그렇지만 외국에 가서 네. 이민을 가셨기 네. 때문에 어떤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진짜로 정말로 내가 지금 확 바꿔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과감한 행동을 한 번에 해버리면 진짜 빨리 바뀌어요. 네. 그 강한 신념은 이제 모든 꿈을 이루게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념이라는 거는 뭐 내가 강한 이것을, 신념은 아까 미래의 그 꿈을 믿는 거죠. 반드시 된다. 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된다. 그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다 성공해요. 학원 중에 이런 거 있죠. 네. 나는 뭘 하든 성공한다. 나는 어딜 가든 번창한다. 나는 어딜 가든 성공한다. 이런 학원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신념이 결국 꿈을 이루는 게 그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어쨌든 간에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죠. 될 때까지 하니까 된다는. 아까 여기 무한지성 네. 나를 끌어온 그 유전자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무한지성이 네. 얘는 믿으니까는 그 무한지성이 알아서 그거 그 뭐지 꿈에 관련된 그 장소나 네. 모든 소스 그 망상 활성화계를 선생님한테 다 배치시켜요.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니까요. 네. 근데 그 믿음이 없고요. 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네. 잠재의식은 활동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잠재의식은 아까 과거에서 붙었는데 계속 들은 프로그램들을 네. 계속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바뀌려면 정말로 엄청난 그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정신이 완전 책을 한번 읽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한 권을 딱 읽었는데 이 한 줄에 어떤 거에서 내가 아,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바뀌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나가 잘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인류의 그런 어떤 맹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라는 그게 있으면 내 안에서 아,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나는 안전해라는 확언이 되게 중요해. I am safe. 나는 안전해.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못하는 게 그쵸.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네, 안전하지 그쵸. 않아서.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되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 뭔가, DNA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내재된 불안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크릿에서 이제 물질로 사람들이 이제 다 끌어당겼는데 아, 그게 이제 십몇 년 지나니까는 알아차림이더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식이 높은 정신적인 스승들이 야 시크릿은 진짜로 그거는 알아차림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쳐내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 공의 상태, 감사함의 상태 정말 명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그냥 딱 생각하면 그 자리에 나타나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네. 작가님 자기 전에 네.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주무시나요?
그러면 항상 자기 전에 항상 네. 저는 미래학교 8가지 네. 의식을 맨날 하죠. 그걸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요. 그 이 모든 것을 잠재시 맡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든 거는 저 본인의 꿈이 무한지성이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해라고 하면은 한정 짓는 거잖아. 아, 그거를 그 생활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맡겨버리고 편히 자고 있으면 알아서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돼야 돼 하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맡긴다, 이 내어 맡긴다, 놓아버린다 이 것이 끌어당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자 조적경에도 그렇고 뭐 레스터 레븐슨도 그렇고 모든 자기개발서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동은 하긴 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집착하는 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있으면 되더라도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도 계속 이게 진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아닌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지금 다 이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존재가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탁 다 집어넣어버리고 나는 잠을 편히 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꿈을 꾸지 말고 그러니까 꿈을 꿔도 이제 이 무한지성이 주는 딱 직감의 꿈을 꿔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직감이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막 하루 중에 있었던 막 혼났던 일 이런 거는 나의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맡긴다뿐만 아니라 저기 50조 조만장자 그 댄 페냐도 그랬듯이 항상 화건하고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일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세 줄 정도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오늘 이건보 선생님이 너무 성장해서 감사했고 뭐 커피 같이 마셔서 같이 대화해서 이거 세 줄만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내일 해야 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맡긴다 이런 말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다가 내일 해야 될 거 중에 중요한 거 딱 하나 적고 이것들을 그냥 나는 이제 편하게 자니까 알아서 이렇게 맡겨서 알아서 내일 되면 잘 되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야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의식대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엄마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잘 때 애들한테 소리치고 자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맨날 안 자냐고 애들한테. 그래서 그쵸. 맨날 분노한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 여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자게끔 집안에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엄마가 가장 행복하게 자야 돼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항상 뭐 이미지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사업을 해서 10억을 벌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사업에 집착을 해서 뭔가 사업에서 실패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10억을 그냥 난 가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뭐 하고 싶은 거 직관적인 걸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죠. 그 10억이 갑자기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생각대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보험금을 탈 수도 그 방법은 있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이루어질지는 하지만 맞아. 10억이 가진 나는 네. 확실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확실해요. 그것이 진짜로 그 무의식 깊이 나는 정말 이것을 그 의심 없이 믿을 때 정말 근데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쵸, 제가 그쵸. 항상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에너지니까 그쵸, 그쵸. 그 믿음이 진짜 확실하면 그 무한지성이 얘는 진짜 믿었네 하면 싹 줘버려요. 근데 이제 돈은 솔직히 약간 먹고 자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100끼를 하루에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루 3끼 얘기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은 어느 순간 뭔가 약간 먹고 의식주가 해결될 정도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태가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세상에 뭔가 기여하고 뭐 봉사를 하겠다. 네. 뭐 국가 뭐 의사회나 뭐 이렇게 뭐 가난한 지역이나 구조 활동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는 뭐 오드리 헵번처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사람은요. 무한지성이 그냥 도와줘요. 잘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10억이란 돈을 벌어서 뭘 할 거지. 근데 만약 개인의 욕구를 채우고 막 사치하겠다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치를 하고 나서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공허함에서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자선가가 많은 이유는 이 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내보내요. 내보내요. 그래서 많이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관례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그 왜냐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좀 약간 영성이 좀 높아가지고 그냥 감사를 해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면요. 누구한테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베푸는 게 꼭 돈이 아니라 천 원 있더라도 같이 커피를 사줄 수 있죠. 그쵸, 그쵸. 근데 내가 이건보 선생님 보면서 아까 되게 대학 했을 때 웃겼다 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 또 한 번 얘기해봐요. 또 재밌는 거 어떤, 뭐 어떤 거요? 아주 따뜻했던 기억, 뭐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거. 행복했던 기억. 아,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대학교 때 책을 읽었을 때. 아, 도서관에서 책 보는. 예, 그때 예. 막 아무 생각 없이 딱 비워져서 그 몰입해 네, 있었죠. 그쵸, 예.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딱 장면 보이죠. 네. 도서관 그 네. 서가하고 네. 우리 딱 색상 있는 거. 네. 그것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는 도서관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알리고 책도 이렇게 네. 사시고 나중에 이제 어떤 도서를 이게 제3국에 그 넥슨 그 지도자도 그랬더만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책을 좋아하면 네. 책에 관련된 일을 하게 그쵸, 됐어요. 그쵸. 저는 이제 책을 좋아서 책도 쓰고 네. 책을 만든. 근데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가슴 떨린다는 건 뭐냐면 가슴이 떨려서 하루 종일 가슴이 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넘치죠. 그럼. 넘치죠.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슴이 떨린다는 건 아까 좋아하는 일하고 이렇게 그런 일 잘하는 일을 얘기했지만 네. 가슴이 떨리는 일을 하면. 어떤 힘든 역경이 와도요, 이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 돼요. 내가 뭔가를 힘들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사명에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거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개 도살장에 개가 끌려가는 네, 것처럼 우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근데 잘하고 좋아하는 거가 내가 같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한테 처음에 태어나서 달란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은 운동해야 되는데 앉아서 막 공부하는 잡아주면 네. 안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부모들이 어렸을 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첫애가 9살, 아, 그러니까 9개월 때 애가 공을 정확하게 찼어요. 네. 그 애가 동그란 걸 되게 공을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을 되게 많이 사다 줬어요. 네. 그랬더니 애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오. 운동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경기장 가려고 그러면 지가 다 싸 깨우지도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공부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하, 영수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아니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보라. 그러면 아이들은 보컬을 좋아한다는. 그러면 얘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걸 시키라 했더니 하, 그러면 국영수가 떨어지잖아. 아니 좋아하는 거를 그냥 부모가 이렇게 뒤에 서포트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그래서 아,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삶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다 완벽하고 좋지만 성장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미라클 모닝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하면 전부 다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자기 시간 갖고 싶고 네. 자기를 찾기 위해서 네. 아니 이미 다들 살아 있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대학 교육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자꾸만 자기 개발을 할까요? 인간의 깊은 거기에는 진화됐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진화를 네. 네안데르탈인에서 이렇게 진화돼서 네. 이제 AI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뭔가 성장을 하고 하루 종일 보는 게 SNS에서 성장하는 모습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러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잠재 의식의 욕구가 있어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 계속 새로운 책을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지혜로 이렇게 지혜는 이제 행동해 가지고 그걸 내 걸로 체득을 하면 네. 그것이 이제 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영성가들이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와 그때 뭐 이렇게 책을 뭐 델리는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마이클 싱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모델이 내 모델이라서 비행기표 끊어서 바로 갔어요. 오, 만났어요 그래서. 주소도 없고 그냥 네. 만났죠. 오. 그리고 전 세계 깨달은 분 한 분 있거든요. 네. 아장가나 태국에 깨달은 스님이 있어요. 네. 코브라도 이렇게 그 쪼아리고 가는 그분. 네. 아 누가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바로 비행기표를 끄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행동을 바로 하는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은데, 지금 더 자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러고 싶은데, 나중에 어떤 때가 와서 정말 그것이 원한다, 창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서 그런다,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이제 쉬운 말로 간절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죠. 근데 우리는 간절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꾸 괴롭혀요. 막 운동 마라톤을 뛴다든지.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힘들게 이제 탁 자고 일어나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몸을 자꾸만 많이 움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은 약간 몸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몸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몸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무의식적인 어떤 정보가 자꾸 부정적인 게 많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빨리 안 떼어져요. 행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미 아이고 뭘 해 하면서 뭘 이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의심이 딱 돼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내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그럼 오늘 켜가지고 오늘부터 1초라도 그쵸. 딱 해가지고 바로 네, 해야죠. 나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라도 녹음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것이 이제 시작이 반인 거죠. 맞습니다. 그 아침마다 명상하시잖아요 이제. 네네. 그 명상이 이제 잠재의식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비밀이다 그쵸. 하셨어요. 네. 이게 일단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풍요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네. 지금 풍요. 지금 자연에 있는 수증기도 풍요고 네네. 하늘에 있는 구름도 풍요고 지금 공기도 풍요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잊고 막 돈의 액수가 풍요라고 그쵸, 그쵸, 생각해요. 그쵸. 근데 그거가 풍요라고 자꾸만 생각해서 그거 돈에 집착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까 뭐 100억을 벌고 막 1000억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쵸. 내가 말했듯이 아까 밥 세 끼 먹고 그거 그쵸. 이상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인간의 맞아요, 맞아요. 인간의 수명도 정해져 있고 맞아요.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기여하고 싶다. 그다음에 지금 나의 능력이 이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한테 기여하고 싶다.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눈을 감아보세요. 이게 자는 상태거든요. 네. 눈을 감으면 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내면 깊이 있는 게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네. 너무 많으면 내 꿈이 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이 시끄럽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잠의 상태로.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루에 아. 3분 정도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잠을 잘 때 어떻게 돼? 똑바로 자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척추가 똑바로 정렬이 되어서 네. 이제 가지런히 이제 뭔가 치유하고 이제 낮 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어떤 그런 어떤 피로 물질을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상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막 한 시간 이게 아니라 물론 뭐 외국의 명상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위에 손을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부좌 자세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숨을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러면 이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워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숨을 쉬어지고 있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나를 보는 아까 그 무한지성 있죠. 거기에서 뭔가 탁탁 이미지를 뭔가 준다니까요. 명상을 많이 하면 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과거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여기로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를 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힘들면 처음에 30초 네. 그다음에 1분 그다음에 2분 3분 해가지고 시간을 자꾸만 늘려서 이렇게 소리를 다 끄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을 진짜 좋은 곳에 하고 있으면 잠을 자는 거랑 잠자고 일어나서 푹 자고 일어나서 개운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똑같아요. 이런 걸 하려면 또 이것도 훈련이죠. 아,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죠. 또 이제. 그래서 왜 어떤 그런 막 선승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좋은 곳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 끊고 이렇게 선수행만 하느냐. 이게 인류 대대로 무의식에서 내려온 이 수많은 이 업이나 이런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자꾸만 하니까는 그걸 다 끊기 위해서 속세랑 다 끊고 이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선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요즘에 명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풍요로운 거구나.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러우니까 오면 좋고 많이 벌면 좋잖아요. 네.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런 상태가 이제 명상인 거죠.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잠재의식이 이제 내 삶을 바꾸는 핵심 키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바뀌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잠재의식의 특징이 두 가지 변화시키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연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의 큰 충격이 와야 된다는 거.
약간 뭐 변화, 네. 네. 뭐 그러니까 떠난다든지 이런 거. 역경이 네. 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네. 큰 사람이 이렇게 공자가 그랬죠. 하늘이 네. 아, 노자가 그랬나? 하늘이 이 사람이 큰 사람 되려면 엄청나게 크게 한번 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이겨내서 네, 그렇죠. 역경을 건져낼 네. 그릇이 되는 시험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때 아싸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 다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그 무한지성이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 요 악 이거를 실험해서 이 선이 요거를 이겨버리면 그냥 합체해가지고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을 좀 강력하게 바꾸는 말이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있죠. 네, 그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얘기한 모든 건 다 괜찮아. 모든 그다음에 괜찮아. 모든 건 다 좋아. 왜? 스님들도 얘기했듯이 이 컵이라는 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쵸. 그냥 컵으로 존재할 네,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야 이거는 종이니까는 야 몸에 안 와 환경오염에 이게 네. 뭐 얼마나 안 좋은 건강상의 문제냐 아니야 이렇게 긍정적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사랑했다 야 이 컵 진짜 나한테 물을 주면서 시원하게 마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시는 네. 사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그러면 근데 이 컵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 그쵸.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모든 건 다 좋은 거야. 아...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나한테 왔을 때 좋은 거로 바뀌어요. 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all is well 하고 all is good이 있어요. 모든 네. 건 다 괜찮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솔직히 이때까지 지구가 탄생을 해서 막 이렇게 지각 변동을 해서 뭐 블랙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지만 네. 이때까지 지구의 질서가 어지럽혀진 적이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죠? 갈 건 다 가고 자연스럽게 네.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나는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혹은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왔잖아. 엄마가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로 태어나서 네. 저기 죽임을 당해서 고기 소고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쵸, 사람으로 그쵸.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좋고 모든 건 다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너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 좋고 나쁨이 이제 없는 건데 그렇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네. 이것이 아까 사람을 맞듯이 그렇죠. 네. 이렇게 맛있는 그렇죠. 목을 주기에는 아주 네. 감사한 어떤 사랑스러운 네. 존재가 되는 거지 이 네. 컵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도 봤을 때 아이들이 나한테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가 주입한 대로 야 너 같은 거는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돼 이런 말을 갖다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 세상에 없게 되므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잡으면 죽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전부 다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 너는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그거가 잘 안 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믿어준다고 하는 그거를 내면에서 그냥 파동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거는 판단이고 네. 환상이네요 이게. 환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다 쪼개고 네. 보면 환상. 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게만 보면은 모든 게 좋은 거고 예예 그거예요. 예. 그게 관찰자 효과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안 만나지 마라. 너 친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빌게이츠도 엄마가 되게 관리를 많이 했어요. 시간 관리하고 네. 막 좋은 친구만 만나게 하고 막. 아마 이제 이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이 네. 시각화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 시각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연습 방법. 연습 방법은 가장 네. 좋은 거는 그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는 거죠. 약간 어떤 정기... 잡지를 정기 구독? 그러니까 그 집을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거는 리빙 센스나 그다음 몸을 좀 이렇게 저 바꾸고 싶다는 거는 맨스 헬스 이런 거 잡지 있죠. 좋은 이미지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떠올리니까 그런 걸 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네. TV나 이런 데서는 막 자꾸만 재앙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자꾸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그런 거 시각화를 네, 달인인 맞아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운동해서 만들 때 자기 방을 뭘로 도매했냐면 그 이렇게 막 근육질 빵빵한 이런 네. 사람들을 도배를.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도 뭐 구독자 얼마큼 되겠다 하면은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변에 야 뭐 좀 다른 거 해봐라 하면서 네. 막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건 네. 커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조 비텔 박사도 그렇고 네. 우리가 비전 보드에 막 사람들이 뭘 다 붙이려잖아요. 네. 집도 붙이고 차도 붙이고 네. 그러면 잘 안 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이룬 경험을 딱 한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 떼고 그 다음 거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건강한 몸을 가진 분들의 그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나중에 뭔가를 하게끔 하는 어떤 시각화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하고 지금하고 과거 선상에 같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이제 백만장자가 목표라면은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네. 녹음을 해서 이제 들으라는 거죠, 이걸.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요, 녹음해서. 예.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자, 백만장자가 되라는 거는 아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스라는 게 뭐냐면 네. 라스는 그 망상 활성화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로 자기가 이걸 원하는지를 봐야 돼. 백만장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할 그쵸? 수 있는 게 네, 우리나라 그쵸? 백만장자죠. 네. 그것만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은 100억이라는, 그러니까 100억, 아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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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부자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요. 10억이라는 거. 네, 10억이 네. 공 몇 개예요? 10억이요? 아홉 개? 아홉 개인가? 아홉 개인 것 같은데요? 10억? 아홉 개네,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이거를 계속 그걸 이미지로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학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쓴 거 있지만, 나는 백만장자. 방망장자가 언제까지 된다라고 10억을 언제까지 모은다라를 만트라처럼 염불하듯이 네. 이렇게 외워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거가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거 누가 불러서 엄마 밥줘 네, 일어나라 네. 막 하면서 이러면 이게 딱 깨져요. 그쵸, 깨지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로 원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걸 녹음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네. 이게 녹음을 해서 자기 전에 듣고 이러면 이제 잠재의식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요거에 맞는 아까 무한지성이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가장 안전하게 벌고 싶으면 네. 아까 말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억이라는 돈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쵸. 뭔가 큰 게 오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정말 순리대로 벌고 싶으면 네. 1년에 얼마를 모은다, 2년에 얼마를 모은다, 5년을 목표로 세우고 이게 돈은 이게 중력이니까 뭐 1년에는 3,125만 원 이렇게 벌고 2년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금년 중에 자산을 두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얼마를 번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1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금년 중에 얼마를 모으고 내년에는 얼마를 모을 거야 라는 거를 확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거를 진짜로 모을 때까지 이렇게 은행에다가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뭐 통장 이런 것들 뭐 안 쓰는 통장에다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는 비전보드에다 붙여놓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돈 10억이라는 돈을 5만 원짜리가 10억이 되려면 한 몇 장이냐 하여튼 몇 천장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재단하는 이런 데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짜리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돈 이렇게 시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올려놓고 이렇게 딱 그걸 보면서 아 이 정도의 금액 그건 하면서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10억이 있을 때 난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10억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짓겠다. 아니면 구호 활동을 하겠다. 혹은 내가 유튜브 학원을 만들겠다. 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난 도서관을 짓겠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계획 없이 그냥 10억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그러면 10억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되게 고통스럽게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항상 얘기했지만 네. 미라클 맵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이 모든 꿈을 평화롭고 여유롭고 건강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화롭고 만족스럽게 이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무거나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왔을 때 아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주의 수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니까.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네네. 책에. 그쵸? 그리고 백만장자가 목표라면 백만장자가 쓴 책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백만장자가 쓴 책에서 백만장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백만장자 뭐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마인드가 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들고 나는 내 인생이 부는 내가 창조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가슴에 손을 얹어라. 뭐 머리에다 손을 대라.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미나 가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벌어요. 그 세미나
값 시키니까 하잖아. 세미나 가면 하죠. 세미나 가면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뭐야? 하는데 네, 이게 그쵸. 이게 네. 손의 에너지하고 가슴의 에너지하고 진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한 번만 해도 그런 돈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백만장자는 그쵸, 끝인 거죠. 그쵸, 그쵸.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간절하게 원할 때는 그쵸.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뭐든지 있잖아. 어린아이 같은처럼 순수한 마음 이런 거를 다 강조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뭐냐? 밥 먹을 때 밥 먹게 되고 똥 쌀 때 똥 싸고 잘 때 자고 이거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나요? 아, 딴 생각도 많이 하죠.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는 예,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쵸.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깨달음이 뭐예요? 하면은 잠 잘 자고. 그렇죠. 예. 근데 저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이렇게 물 마십니다 이러지만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넌 물을 마시고 있지 않아. 넌 밥을 먹고 있지 않아. 생각이 과거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먹으면서도 저걸 보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이 보겠지 하면서 나는 우리 회원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말만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간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다 보면 보도 셰퍼도 그렇고 저기 뭐야 하브 에코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주변에 부자 할아버 아빠가 있었고 로버트 키요사키도 그러죠. 네. 부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 그쵸, 그쵸. 아버지는 교수예요. 박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뭔가 하겠다 하는 거는 부모가 진짜로 이 아이를 믿어준 사람들이죠. 링컨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아이가 정말로 가난했는데 부모가 믿어주면 아이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기도 해요. 네. 뭔가 작가님은 그러면은 이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네. 뭔가 불가능한 것들을 실제 실현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루이세이 전문 번역가니까 제가 15년 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왜냐면 부모의 의식대로 아이를 그대로 키우는 거니까 네.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숙모가 무신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그거 책을 쓰신 대상관계 이론 그 미국에 있는 박사가 한 그 부모 교육을 우리나라 어디 망원동에서 한다더라 가봐라 해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책을 이제 접하면서 루이세이의 치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책을 보니까 긍정 확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따라 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읽고 그 다음 읽을 때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내가 심리 상담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해서 그대로 하라 했죠. 왜냐면 너무 그때 절실했으니까 애들 키우는 게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부모가 했던 대로 똑같이 애들한테 화내고 있고 막 나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 좋은 장난감 바비 인형도 못 샀는데 얘네들한테 막 좋은 로봇도 사줬는데 애들이 그냥 그러네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죠. 이게 내 안에 화가 많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가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지성이 아까 선하고 악이 있었는데 이 악이 부모가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됐다 커트 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책상 하나 산 게 약간 좀 앤티크하게 그러니까 그건 안 버렸는데 이제 이 옷이 이제 나한테 뭔가 작가가 될 거라는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어요. 그게 잠재의식. 그러니까 루이세이는 전 세계 5천만 명, 그러니까는 뭐 제캠필드도 그렇고 이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말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역경이 있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어렸을 때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바뀌었다. 병도 낫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그걸 따라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 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막 뭘 할 때마다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루이세이가 하라는 대로 학원을 막 병 문에도 붙이고 막 계속 썼어요. 썼어. 그랬더니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잠재의식을 바꿨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하고 시각화를 하려는데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 만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책을 거의.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막 책을 이제 뭔가 바꾸고 싶은데 교보문고에 가서 계속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을 이제 평생 버킷리스트로 풀코스를 한번 뛰고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단계로 철인 3종도 한번 죽기 전에 해보겠는데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대회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33점 경기인데 내가 되게 어렵고 막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시각화를 했어요. 자기 전에 그 전년도에 통영에서 막 이렇게 바다에 뛰어드는 그 수영하는 장면 띠 이게 이런 소리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니쉬 이런 거 라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통과하고 이런 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하는 대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좀 2개월 동안. 그런데 가장 내가 이제 완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딱 온 게 뭐냐면 네네. 수독사가 이제 깨달은 선생들이 많은 분인데 네네. 새벽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별똥볼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별똥별 이 0.1초 안에 내 소원을 얘기했을 때 그거 꿈을 이루어준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완주를 하고 싶은데 너무 네.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철인 경기 되게 어렵고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하고 또 그러니까는 이걸 꼭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딱 순간에 이렇게 이미지 찰나에 이미지 이미지를 했는데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 그 통영 바다에 제가 탁 들어갔을 때 그 차가운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조세 모피가 얘기한 그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그 센 아니 그 뭐라지 그 독일에 있는 강 있죠. 센강 라인강 라인강 네. 라인강에서 그 찬바람이 느껴졌던 저도 그 거기에 들어간 그 느낌이 딱 왔는데 와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몸의 반응이 오는데 약간 소름. 그래서 딱 2개월 있다 경기를 갔는데 그 바다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접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쉽게 완주를 했어요. 그 경험이 정말 시각화를 그러니까 행동을 하되 시각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자기 전에 쓰고 잤죠. 서른 경기 완주 왜냐면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는 그냥 이번 생에 그냥 딱 한 번만 하고 말자. 그리고 너무 말렸어요. 그때 근데 가슴이 떨려서 누가 못 가게 가족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그때 가슴이 떨리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안 가고 그냥 미뤄놨으면 지금 이제 철인 경기 안 하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것도 다 이제 멘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슴 설레는 멘토가 이제 내가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세바시를 보면서 이제 오연호 작가, 부시파일러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하와이에서 막 킹코스 철인 경기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에 그 시각화하고 있는 건 어떤 거 시각화하고 계세요? 이제는 시각화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 고통을 좀 없애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항상 제 기도는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만 해요.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성장 읽기 채널이 진짜 성장이라는 말을 쓰니까 진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성장,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자아 실현이었거든요. 네. 메슬로우의 맨 먼저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그런 뭐 사랑 인정의 욕구, 네. 뭐 소속의 욕구 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기여 있고 맨 마지막이 자기개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한테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아 실현을 욕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돈 많이 벌어도 또 배울 게 있으니까 그쵸, 그쵸, 계속 예. 책은 나오고 있고 그쵸. 그래서 성장 읽기 채널을 보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세요. PPT도 만드셔서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어디 무슨 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한테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네. 되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네. 부분을 아주 다시 이렇게 체크받아서 댓글도 되게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에 관한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를 많이 벌면 거기에 건강도 따라오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면 많은 사람한테 기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어떤 그런 금액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그건 자기개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성공의 정도는 자기개발을 얼만큼 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서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게 늘어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교류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계속 도와주는 사람만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행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주가 너한테 우호적이냐 이랬을 때 예스라고 얘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불행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나 누구나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상황이 나한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상황에서 좋은 것만이 주어진다고 해서 항상 그 나는 안전해라는 확언을 계속 하시면 성장일기 채널과 같이 성장하시면서 좋은 유튜버를 보시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감사합니다.